이번 시간에는 팔자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겹쳤죠? 겹쳤습니다. 한번 꼽니다.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쉽죠? 팔자 매듭은.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두 겹입니다. 포개했습니다. 그래서 감아주는 거죠. 한번 구멍 속으로 통과하면 팔자처럼 보이죠? 그래서 팔자 매듭이라고 합니다. 로프가 지나가고 구멍이 하나, 두 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. 팔자 매듭입니다. 우선 비너나 암벽 등반에 많이 사용됩니다. 그렇죠?